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2022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10월 13일, 14일. 10월 1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허경영 하늘궁 본관터 백궁석 쪽에 지금 와봤습니다. 지금 이쪽에 백궁석으로 가는 그 길에 작은 가로등 조그만하게 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으셨고요. 여기 보면 배수로 공사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잔디를 새로, 아이고 잘 안 보인다 밤이라서, 잔디를 새로 다 다시 까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궁이 날마다 날마다 달라집니다. 오늘도 백궁 소원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자, 이쪽에 백궁 소원석 여기 하늘궁 본관터는 영상을 찍으면 밤, 특히 밤에도 너무 예쁩니다. 자, 보세요. 허경영, 허경영. 저기 백궁석이 보이고 있네요. 지금 어떤 날은 엄청 춥고 어떤 날은 조금 덜 추운데 오늘은 덜 추운 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조금 더웠다가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겨울이 되지 않은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려는 그 길목에 감기나 이런 거가 잘 걸리니까 따뜻한 옷, 그다음에 외투, 목도리, 스카프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하셔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허경영 강연, 하늘궁 강연이 있는 날이니까 하늘궁 방문하실 예정이신 분들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갖고 오십시오. 오늘도 백궁 소원석에 와봤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달라지는 허경영 하늘궁 본관터입니다. 토요강연과 일요일 하늘궁 1호대담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궁소원석 뒤편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좌석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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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가자. 백궁 소원석 앞에 이렇게 커다란 장미,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장미가 있습니다.
하경령, 하경령. 지니님, 감사합니다. 경외합니다. 하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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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령. 경영. 백공석 바로 뒤에 대형 스크린 앞에 여기 무대처럼 무대를 만드신 건지 몰라도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번에 완성을 덜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성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밤이라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경인아 신이님 강연을 허경인 신이님 강연을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백공석 뒷면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오시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에요. 일로 이사 왔어요. 진짜로요? 네. 어디로? 여기 앞으로 이사를 와서 아, 일 아이고, 마치고 오는 길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대형 스크린 앞에 이렇게 무대처럼 사용할 만한 그런 편편한 판자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된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만난 부부도 이쪽 하늘궁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시네요. 10년 안에 여기 씨 팀장인 가운데 여기 여기에서 길로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네. 요렇게 저기 문이 있죠? 저기서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그대로 따라 내려가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백공사원석에 소원 좀 빌고 가시죠. 예, 처음 들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왜요? 다 했어요? 나도 백운소원석에 소원 좀 빌게요. 자. 뭘안 끄고? 끄지 말고. 아.
Ha ha ha.